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AMD가 신제품 그래픽카드들을 각각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원하는 그래픽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것만큼 고정적인 팬층이 아주 두터운데요. 그래서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장만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EMTEC RTX 2070 슈퍼 블랙몬스터입니다. 일단 박스 피싱부터 한번 보시죠. 이리오세요. 네, 먼저 박스 외형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렇게 겉에 랩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랩이 까져 있으면 중고 제품이다, 뭐 어디서 한번 사용된 거다, 박스를 열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랩핑 처리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에는 따로 봉인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봉인실은 양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랩핑이 되어 있겠죠. 여기는 다른 그래픽카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비닐 재질의 요 완충재, 요 완충재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변환 케이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보이네요. 그래픽카드는 요 뒷부분에 또 봉인실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봉인실이 만약에 뜯어져 있거나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얘도 빠졌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얘를 제끼면 이런 식으로 두 겹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얘를 깠다가 다시 붙이면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까져 있거나 뭔가 아다리가 안 맞게 돼 있거나 그러면은 중고 제품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 뭐 새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랩핑이 한 번 더 돼 있는데 떼버려요. 누구잖아요, 형님. 아, 이거 봐. 글쎄요. 젓가락 뭐냐,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더 가까이 보시죠. EMTEC RTX 2070 슈퍼 블랙몬스터 제품은 기본 클럭 1605MHz, 부스트 클럭 1815MHz를 가진 제품입니다. 쿠다 코어는 2560개로 2080 슈퍼가 3072개, 2060 슈퍼가 2176개란 걸 감안하면 딱 그 중간에 있는 2070 슈퍼다운 쿠다 코어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포트는 HDMI 2.0 포트 1개, DP 1.4 포트 3개를 지원합니다. 보조 전원은 8+8핀에 권장 파워는 650W 이상입니다. 제품의 쿨링은 3개의 90mm 쿨링팬과 5개의 8mm 히트파이프가 담당합니다. 제품 외형을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건 팬을 지나는 은색 파이프인데요. 디자인적 요소로 제품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을 따라서 긴 LED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래픽카드 온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알루미늄 백플레이트는 본래의 역할인 휨 방지와 발열 해소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외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M100 RTX 2070 슈퍼 블랙몬스터 제품을 보셨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M100이 유통한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